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이란 게 뭐냐? 왜 있느냐? 왜 시험이라는 말이 있느냐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는 책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얘기라는 얘기 중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를 시험하려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자기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 예. 하나님이 바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꼭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시험을 할까? 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으니까 시험한 거지 뭐. 자꾸 성경을 그렇게 너무나 기록된 그대로만 뭐예요? 읽어버립니다. 기록된 그대로만 읽으면 여러분, 성경은 이건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아, 이건 왜, 뭐 이래? 여긴 또 다르네?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뭔지 다 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시험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아들을 자기한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 야, 시험치고도 고약한 시험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들로 주면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 그랬는데 아들을 바치래.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 살려서 바쳐요? 죽여서 바쳐요? 죽여서 바칩니다. 네, 묶어가지고 칼로 콱 찔러서 피 흘려서 죽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태웁니다. 아무런 뭐 그게 하래. 저는 하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상구야, 내가 너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너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칠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 그거 하면 뭐예요? 미친놈 돼요.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하냐를 한번 알아보려고 시험한다.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또 산에. 네. 자, 이 참 저는 이거 읽어보고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 이 목사한테 가서 그 시험하고, 저는 그거는 좀 면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기분으로 살아요. 이거는, 이런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이 시험이란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냥,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없게. 우리 마음에 평안 없어요. 언제 이 시험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미국 이름으로는 제임스, 예, 우리 제임스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대로만 보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라는 거는요,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치밀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참 성경만큼 깊이 조심조심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라고 우리는 읽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읽을 때, 응? 그러면 야고보는 왜 여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을 안 껴넣었을까? 안 껴넣었죠, 그렇죠? 그냥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그래요. 저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을 껴넣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놓은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방금 한 말이 맞는 말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뭐예요?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왜 시험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그러니까 야고보는 아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라는 말조차도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 창세기 22장을 어떻게 읽은 사람이길래? 그렇죠? 창세기 22장하고 정반대로 얘기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할게?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잘 보세요. 악에게 악으로 붙습니다. 악은 누구요? 사단이요.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 야고보는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사단. 사단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사단, 시험을 주는 주체가 사단인데,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한다. 어떻게는 안 해? 친히는 안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시험의 주체는 사단이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몰라 하고 있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루되어 있기는 해도 시험을 실제로 주는 실제적인 주체는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막 완전히 속아 넘어가 버려요. 받았다고 그러죠.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성경에 쫙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사단 시험하잖아. 그러나 사단이 자 시험을 주는 주체는 누구라고?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뭐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누가 시험하는 자라 그래서 사단이 그러지 않고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아시겠죠? 그 사단의 별명이 이게 사단의 별명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파괴하는 자 시험하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시험하는 자가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렇죠? 그 여기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맨 첫 번째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준다며? 하면 뛰어내려버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예수님께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아들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래도 예수님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시험을 사단이 줄 때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이나 낼름낼름 사단이 시험 줄 때 받지. 예수님 시험 안 받았어요. 시험을 사양 거부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자,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 아무리 모순같이 보여도 아주 아름다운 대답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 성경 공부하는 맛이 나요. 아, 그러면 그렇지. 자, 야고보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이란 게 뭐냐? 오직 각, 예수님은 시험을 사양하고 거부했으나 각 사람들은 뭐요? 시험을 어떻게? 받아. 그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에이, 돈 좀 더 벌라고. 그렇죠. 에이, 먹기 싫은 술도 어떻게 먹어주고. 에이, 이 돈이라는 욕심에 끌려. 잠도 안 자고. 돈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에이, 돈이 제일 중요해. 그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됐네. 그러니까, 크, 잠도 안 자고. 막 안 먹을 술도 마시고, 네. 화도 내고 하다 보니 그 결과가 뭐예요? 유전자가 꺼지는 거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고 병이 나는 거죠. 그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거부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어떻게 시험 거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마귀가 사단이 나로 하여금 화내게 하고 왜 상대방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해하자, 용서하자, 참자. 그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시험을 마귀가 주는 시험을 거부하도록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딱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자, 그래서 돈 욕심을 부리다 보니 세금을 속이게 되고. 그렇죠. 세금을 속이다 보니 세무감사가 나오게 되고. 세무감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감사가 나오니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욕심.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욕심. 그래서 그 세금을 속이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뭐예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암에 걸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네. 딱,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조리 있게 말 딱딱 했죠? 네. 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냥 너무너무 쉽게,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뭘 잘못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좀 수상해.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암 걸리게 해가지고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 성직자가 병에 걸리면 참 입장이 뭐예요? 난처해지는, 그거를, 이건 몰라서 그래. 이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를, 뭐요? 말라. 마귀한테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거야. 자꾸 시험을 네가 욕심 때문에 받아놓고, 하나님 시험했다는 말에 속지를 말라.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나쁜 거라는 거는 뭐예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전자 꺼져서 암이 걸려도 하나님은 나를 뉴 스타트로 인도해서 암을 치유해 주시려는 분이지, 왜 하나님 보고 암 걸리게 했다고 말이야.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병 줬다가 약 줬다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게 다 편지서라고 그럽니다. 왜? 그 어느 교회에서 자꾸 교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가 그게 아니라고 밝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주체는 뭐예요? 사단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베드로가 시험받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아, 역시 시험의 주체는 사단이구나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껄끄러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주체는 이거는 사단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해놓고 창세기 22장으로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게 맞는 경우였죠. 그렇죠?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시험에 듭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시험이 되냐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뭐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직업이 뭔데? 어부야.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 배가 있어야지. 배만 있어도 안 돼. 그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둬. 미친놈이지. 아시겠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베드로는 배반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배반하게 한 그 베드로에게 그런 시험을 준 주체는 사단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자, 시모나, 시모나, 시몬. 영어 이름은 사이먼. 시몬. 시몬은 베드로의 애칭입니다. 아시겠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내 말 좀 들어봐. 아주 중요한 말이다 이거야.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밀가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채를 가지고, 예, 뭐 하는 거요? 알곡은 떨어지고, 쭉쟁이가 바람에, 뭐요?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 너를 어떻게? 네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아보려고 이 말입니다. 그 시험하는 주체는 사단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분명하죠. 자, 사단이 밀가부릇한다. 이 밀가부릇하는 게 시험이요. 이제 분명하죠? 자, 예수님 시험하러 왔을 때도 사단은 시험하는 자. 여기는 사단이 바로 밀가부르듯 하는 자.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뭐 틀림없죠, 이제. 하려고 너를 어떻게 청구하였다. 청구하였다. 영어로는 Satan desired you. 사단이 너를 나로부터 어떻게 뺏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청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까지 다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사단은 알 도리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은 우리 속을 알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이거는 하나님은 알지만은 사단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증명하다입니다. 증명하다. 증명하다. 영어로 하면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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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하다. 시험. 그럼 뭐 proof. 시험.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앞으로 수제자가 될 만한 뭐예요? 그것을 증명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 사단은 생각하기를 베드로 얘는 아무리 지가 따라댕겨도 어떻게 하면 자기 쪽으로 금방 뭐예요? 넘어올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밀가버려도 돼가지고 진짜로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알아봐야 되겠다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사실. 그것이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면 그거는 사단이 한번 청구해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얘를 한번 시험을 해봐. 그는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청구한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베드로를 어떤 곤경에 빠뜨려가지고,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도록 유도해 보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은, 사단이 안 돼, 그러면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아니,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 측이나 다른 천사들 차원에서도 그거는 예수님이 그 천국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공의라 그래요. 예수님,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독재죠. 공의라는 건 뭐예요? 공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은 사단에게도 적용하고, 제자에게도 적용하고, 또 예수님 뭐예요?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공평한 게 돼야 돼. 제가 제가 속해 있던 안식교단에 그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럼 조사심판 교리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제 강의는 완전히 다 틀렸어요. 이때까지 해오던 거 완전히 다 엉터리야. 말도 안 되는 강의야. 왜? 그 조사심판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다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평생 죄지은 것을 다 지금 회개를 다 끝났는지, 그리고 이 상구가 점점 착해져 가고 있는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품성에 점이, 흠이 하나도 없어져야, 맨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서, 이 상구는 오케이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잘할 거야를 믿느라.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한 데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 교리를 조사심해. 그 교리를 반대하다가 자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다 그랬을 뿐. 그 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참 안식 교인들에게 이거를 좀 알리기 위하여 책도 써내고 그런데 다 지금 교단에서는 저를 완전히 뭐요 꽉꽉 막아서 이 다른 교인들하고 접촉이 잘 안 되도록 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참 제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예. 여기 저하고 친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이제는 다 근처도 오기를 꺼려요. 예. 참, 제가 교단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 잘 얻어먹었다고, 그저 이 박사님을 대접을 못해서 이제는 대접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전화위복이라 그동안에 이 반대를 하려면 확실하게 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조세 심판 교리에 대해서 제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그런 식으로 기록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를 알았으면 제가 벌써 떠났을 텐데. 그게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그냥 그런 교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을 공의라 한다. 하나님이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는 봐줄게 이런 거 없는 것을 공의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조사심판 교리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단의 유명 목사님들, 신학자, 다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그 조사심판 교리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그 조사를 하시고 심판을 하신데 그때 가서야 다 결판이 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 심판이 끝나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이상하잖아요.
주사 심판은 그때까지 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그 교단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 목사. 목사님. 그 에녹은 조사 심판도 안 받고 끝나질 않았는데 하늘나라 갔네요. 엘리야도 뭐예요? 갔고 모세도 뭐예요? 부활해서 갔고 엘리사도 엘리사는 엘리사 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그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박사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막 조사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예외적인 그래서 제가 공의에는 예외가 없고 진리에는 예외가 없다.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공의란 것은 예외가 있어서는 공의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자 이제 베드로.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포돼서 재판받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정 안에서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반대파들이 쫙 모여서, 이제, 그,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제 로마 총독이죠. 유대를 담당하는 총독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혹시 예수를 뭐요? 잘 봐줘서 석방할까봐, 예수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 주로 지도자층들이, 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늦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은, 낮에는 또 뜨겁지만은 밤엔 뭐요? 추워져요. 사막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에 이제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 있었어요. 그때 그 모닥불이 여러 군데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야.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같은데? 그래. 그럼 베드로는 알거든. 거기 앉은 사람은 전부 뭐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가 사형을 받기를 원하던 사람이야. 사람들이야. 결국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뭐를 죽인 거예요? 거짓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 참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 난 그 사람 아니라고!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별 놈들 다 맞네. 그러고 이제 다른 모닥 굴러가. 아시겠죠? 거기 이제 추워서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다.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또 뭐래요? 아무리 봐도 그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같은데 그만 들어와. 허, 나 참 별 사람 다 봤네. 난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하고는. 나 몰라 그 사람 누군지. 그러니까 막 하룻밤만에 뭐예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냥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이 그거를 예고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할 텐데, 너의 뭐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 돌아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말은 돌이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떨어져, 예, 네.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배하고 그물까지 지금 확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가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떨어져서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빴나 봐. 그렇게 기분 나쁜 게 베드로가 뭐래 그래. 아, 예수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뭐요? 감옥에다가 사형장에도 가기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나 모른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어떻게? 어처구니 없이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데 세 번째 모닥불이 갔어. 근데 거기서 또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저주하며 욕을 하면서 이제 떠나요. 자, 3년 배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반 동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 젊은 목수 30살짜리 목수야를 무슨 뭐를 바라고 따라다니는지 바보 너 돌았구나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정말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해버렸어? 완전히 배반해버리고, 지금,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이제 뭐 예수 따라다니던 놈이란 걸 다 사람들이 알아. 저 예수도 자기가 떠나버렸어. 갈 데 없어. 그런데, 그래서, 절망 상태에서 있는데 저기 절망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닭 우는 소리가 나.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낮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그랬어. 그래서, 꾸꾸!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새벽 1시밖에 안 됐어. 닭들은 주로 뭐예요? 새벽 5시 정도, 4시, 5시 정도 돼야 깨는데, 아이, 닭 한 마리가 그 중에 목청이 제일 큰 놈, 그 동네 그 주에서, 꾸꾸!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 새들이 노래하잖아요. 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게요.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부터 듣고, 그거를 새끼 때부터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게 간단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언어중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뇌세포들이 그 언어 중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해서 뭐 입술, 목구멍, 혀 이거를 제가 조절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해보셔야 되나? 이거는요, 이 언어 중추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김현수 씨 있지만, 피아노 건반 지가 소리를 내요? 김현수가 두드려야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피아노 건반처럼 역할을 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생명파가 와서 어떻게, 타다 치면 말이 쫙 나오는 거야. 새 소리도 그렇게 나와. 그래서 닭이 오면 시간 맞춰서 오는 것도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 꾸꾸 하는데 아 그래 예수님이 이미 닭 울기 전에 자기가 세 번 배반할 거라고 뭐요 말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포승에 묶여가지고. 탁 지나가는 저기 지나가는 모습을 탁 봤는데 예수님 지나가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쳐다봤게? 빙신 새끼, 네가 뭐 사형장에도 온다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게? 베드로야. 믿음이 떨어지지 마. 이래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거를 베드로가 탁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렇죠? 네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는 말이 생각이 탁 난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은 변치 않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응? 응? 조사해보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조사해보고 그러면 우리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왜 돌아갈 자격 없어? 그런 거를 교리라고 믿고 있는다는 건 이거는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다 해줬다, 이 말이야. 우리, 내가 세 번을 배반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더 뭐요?
확고하기 위하여 탈을 울게 하시더라.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동받아서 다른 제자들이 안 받아서.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시험입니다. 이제 시험의 뜻을 알겠죠? 아브라함은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통하여, 그렇죠?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했습니다. 물론, 사단이 시험을 그렇게 했지만,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새로운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